하겠습니다.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제목은 그 고대 화폐의 하나인 첨수두에 나타난 그 원시형 형태의 한글을 대한 내용입니다. 그 내용을 이제 지금 훈민정음 기원설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의 기원에 관해서는 세종께서 단독으로 창제한 것이다. 아니면 뭐 자방구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디 옛 글자에서 모방한 것이다. 또는 뭐 우리가 본래 고대 문자가 있었다. 이런 학설들이 있죠. 이런 가운데서 과연 이 원시 형태의 한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한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목차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. 주로 이제 그 첨수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자들을 제가 소개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제가 일단은 그 정의를 원시 형태의 한글 또는 원시 한글이라고 했는데요.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관한 내용은 제가 2012년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책으로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. 중국에서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연합뉴스로 나가니까 중국에서 제가 2500년 전 내지는 3000년 전에 한글이 나왔다고 발표 그 기사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그때 아마 그 조회수가 600만 명이 이렇게 조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 국내는 옛 한글을 찾았다고 하니까 조용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. 아무튼 이 훈민정음의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자방고전이라고 해서 옛 글자를 모방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기존 문헌에 있는 표현들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. 차라리 이 말이 없었으면 더 우리가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주제로 택한 것은 첨수도입니다. 첨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첨수도는 좀 낯설 겁니다. 여러분 명도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알고 계시죠?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그 명도전이 전시가 되어 있죠. 그 주로 이제 용연에서 나온 명도전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첨수도의 그 특징은 글자가 한 글자씩 새겨 있다는 거죠. 이 화폐에. 이제 그 첨수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포도 아마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. 포, 방조포, 첨조포, 원조포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. 그 밑에 그 다리의 모양을 보고 반듯하면은 방조포, 뾰족하면은 첨조포, 둥글면 원조포 이렇게 모양을 보고 단순하게 지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첨수도도 머리가 뾰족하다 그런 내용이죠. 예.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형태의 화폐의 모양을 보고 방조포, 첨조포, 원조포나 이렇게 했고요. 거기도 각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글자들이 이렇게 새겨 있습니다. 이 포는 우리 포하면 이게 이제 배, 삼배 배 이 포인데 원래 이제 배 가지고 또 물물교환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 포하면은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포라는 말을 씁니다. 또 돈을 의미하는 또 단어가 또 있어요. 우리 글자 중에. 물론 화폐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지만 그 이전에 샘천자, 천도 돈을 의미해요. 그렇게 이제 그런 고문서 보면은 그런 말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. 요 포는 크기가 작아요. 한 5cm 정도,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. 아마 화폐 박물관 가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주로 이제 이 포는 한 전국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명도전입니다. 명도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여기 앞에 이게 이제 무슨 글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. 뭐 이름이 명도전이니까 이거 발글 명자를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이게 발글 명자가 아니고 뭐 연나라 그 상징하는 언자다 이렇게 중국학자들이 그렇게 또 억지 주장도 하고 있고요. 아니면 또 그 역자 바꾸리 역자 역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저는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눈 모양이죠. 예. 그래서 이렇게 눈 또 뭐 발글 명 서로 상통하다고 보고요. 이 명도전이 있고 우리
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이게 중국 화폐냐 아니면 뭐 우리 고조선 화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. 그런데 우리가 명도전이라면 뭐 중국 사람들이 밝을 명자를 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고 아, 또 이 화폐에다가 밝을 명자를 넣었다면 밝을 명이니까 박다는 박을 한자로 우리 한글로 쓸 수 없으니까 밝을 명을 써서 박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아무튼 화폐는 국가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자료 하나하나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. 이거 보면은 여기는 명도전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절묵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. 이것은 제나라라는 제자입니다. 이건 제도. 제나라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이 명도전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명도전은 이렇게 위에가 머리가 그냥 평평하죠. 이거는 이것은 절묵도라든가 제도는 이게 요 모양을 반달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아 이게 이제 첨수소입니다. 이 첨수소는 이름 그대로 머리가 뾰족하죠. 머리가 뾰족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고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죠. 활. 왜 이렇게 활 모양처럼 이렇게 이 화폐를 이렇게 휘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?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이제 호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한 글자씩 글자가 이렇게 새겨 있습니다. 기왕 이제 우리가 첨수소를 말씀을 드리니까요. 한번 좀 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것은 이제 글자를 새긴 첨수소입니다. 이건 뒷면이고요. 그래서 글자가 새겨져 있는 면을 면문, 얼굴 면문이라 하고 뒤는 배면 이렇게 얘기를 설명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면 앞이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는 자루병자. 또 여기 이제 이 선이 있어요. 수선이라고 이 분계선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고리. 이 명도전에 이제 명도전이든 뭐 첨수소든 밑에 이제 고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볼 때 고리에다가 이제 뭐 첨수도 뭐 열 개씩 끼워서 이렇게 허리에 차고 간다거나 아마 이렇게 이제 생활에 편리하도록 이 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이 아무튼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이 첨수도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그 크기 또는 그 휘어져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이것은 제가 그 연영성 박물관에 가서 촬영해 온 건데요. 그 박물관에 가면은 한 글자 한 글자씩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. 정, 뭐, 기, 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글자가 한 글자씩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이 첨수도에 관계돼서 그 낱글자가 있다고 했는데요. 그 낱글자들 모아놓으면은 이런 형태의 글자들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주로 나와 있는 글자들을 제가 발췌한 것들입니다. 뭐 낯익은 글자들이 있나요? 잘 보이십니까? 어떻습니까? 이 가운데는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 뭐 이 임금왕자 같은 경우 뭐 이런 공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만일비자 이런 여러 가지 글자들은 우리가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. 그렇지만 또 그 이 가운데는 낯선 글자도 있고요. 이렇게 뭐 이것이 만약에 몸 기자라면 뭐 이게 글자를 거꾸로 쓰는 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반서 이런 형태도 글자도 있고요.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글자의 형태들을 보고 아마 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글자 중에서 우리 한글의 모양과 같은 글자를 찾은 것이고 두 가지 노자하고 뭐 돈자하고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노라고 읽어야 될 것인지 뭐 돈이라고 읽어야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점수대 이게 현재의 노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또 거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. 이렇게 노자가 이렇게 뒤집어 있는 이런 형태로도 있습니다. 현재 이것은 역현, 하부 역현 연화도에서 출토된 겁니다. 그래서
뭐 이건 그러면 연화도면은 연나라 아니냐. 그렇죠. 그렇지만 화폐라고 하는 것은 늘 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폐가 어디서 출토됐냐 그것도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또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. 아무튼 이런 노자 모양의 청초도가 연화도에서 발굴이 됐습니다. 이건 아까 포를 말씀드렸는데 이 포에 또 이 노자 반서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사람이 이것은 뭐 임시하는 임이고 이건 노자를 해석을 했는데 노지라고 그랬어요. 이 뭐 이 마왕이 우리 한글을 알까요? 그냥 중국 사람이 이 보고서 이분이 이걸 해석한 게 한 100년 전쯤에 해석을 했는데 이 노자는 노지 노나라 땅인을 설명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. 아무튼 이건 뭐 그렇게 문서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건 아닙니다. 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겠습니다. 고죽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죽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 잘 아시죠? 1973년에 객좌연에서 그 고죽뇌가 발굴이 됐죠. 이것은 이제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덩이에서 갱에서 나온 거죠. 이렇게 이제 이것이 나왔는데 이 고죽뇌 이 속 안에 이제 글자가 새겨 있는데 소위 이제 부정 고죽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. 그 글자를 이제 확대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. 이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 보면은 또 첨수도인데 요 첨수도에 이 고죽의 죽자 모양으로 이것은 이제 죽자 같다 뭐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이것은 죽자 대나무 죽자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. 현재 이것은 상해 박물관에 지금 그대로 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박물관에서도 이건 죽자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죽자인데 요 죽자를 화폐에 대한 이렇게 썼을 것이다. 물론 이제 이게 글자를 새길 때는 그 어느 우리가 목판을 새길 때도 그렇지만 글자를 최소화 이렇게 간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생략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해석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을 보겠습니다. 지금 요거 제가 하나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. 다음에 보겠습니다. 아 근데 이제 이 고죽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고대 문자에 관련해서 설명할 때 물론 고주선은 우리가 고주선 문화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중앙 문화지요. 중앙 문화예요. 그냥 우리 고죽 문화, 고죽에 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지방 문화예요. 근데 우리가 고주선 중앙 문화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이 지방 문화를 소홀히할 수가 있어요.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저는 이 고죽을 고죽국을 지방 문화의 하나로서 인정을 하고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고죽은 이 문헌으로 보면은 이쪽 이 노룡 쪽이 아마 고죽의 도읍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. 그런데 뭐 지금 고죽은 근 천년의 역사이거든요. 근 천년의 역사인데 BC 660년에 문헌상으로는 망하게 됩니다. 망하게 돼가지고 아마 이 여기 있던 분들이 집단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다. 그래서 객좌연으로 이동했을 것이다. 그래서 이동한 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자기들이 유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죽 내 이런 모든 청동기 유물이라는 것은 제사용품이 대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망명을 했건 어쨌든 아무튼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객좌연에 가서 어떤 그 고죽 문화를 재현했을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죽 뇌, 그 뇌도 결국은 이 뇌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여기 객좌현에서 출토가 됐어요. 그럼 이제 원래 도읍지는 이쪽 노룡 지방이었는데 어째서 여기에서 그것이 나왔겠느냐. 여러 가지 지금 유추가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분은 그래요. 그 망명한 게 아니라 본래 고죽이 그 강역이 이 정도는 됐을 것이다. 이렇게 고죽이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나라의 동서쪽으로
고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고조선의 서쪽 변방은 결국 이제 고죽이 있었다는 얘기죠. 근 천년 동안을. 그래서 이제 단재 선생님 같은 분은 이 고죽국이 우리 고조선의 서방을 국경선을 지켜줬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또 단재 선생님이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 뭐 그 영역을 뭐 노룡에서 객좌현까지 보든지 아니면 노룡지방에 있다가 망하면서 이동을 한 건지는 우리가 더 연구하겠지만 아무튼 이 고죽 문화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. 그나마 단재 선생님이 조선 상구사에 뭐 고죽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밖에 적지를 못하셨어요.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고죽 문화 생각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 고조선의 지방 문화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바로 낭낭 문화예요. 예. 물론 그러니까 평양 낭낭, 아, 지금 평양 말씀하셨지만 평양 낭낭이 한사군 낭낭이 아니라 우리 최씨 낭낭이 있어서 낭낭국 문화다. 지금 이렇게 지금 단재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낭낭 일대 일제시대 때 그게 한사군의 낭낭 문화라고 해서 막 유물들을 발굴하고 그 중에는 모조품도 있고 가짜도 섞이고 그랬지만 아무튼 그 많은 유물들이 낭낭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거든요. 그럼 그 낭낭이 실체가 뭐냐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고조선 연구할 때마다 이 지방 문화인 낭낭 문화 그다음에 고조국 문화를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된다. 그래야 고조선 문화가 좀 풍성해질 것이다.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중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첨수도의 분포입니다. 이동 및 출토 지점들을 보면 지금 여기가 말씀드린 낭낭이 있었던 곳이죠. 이 나나 동서 쪽의 일대에서부터 태행산령을 중심으로 좌우 쪽에 첨수도가 밀집돼서 지금 현재 출토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은 이 첨수도는 적 쪽들이 사용했던 화폐 같다 이렇게.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용 안 했다는 거죠. 일단은 첨수도는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가 사용한 화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화폐는 틀림없이 적족들이 사용한 화폐일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, 그다음에 그 사이에 중산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. 중산에서도 이렇게 첨수도가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. 뭐 석가장, 보정 뭐 이런 얘기에서 첨수도가 집중돼 있고요. 이쪽에 당산, 아까 말씀드린 노룡 이런 쪽에서도 첨수도가 나왔습니다. 이게 이제 고죽국 문자입니다. 고죽 일대에서 나온 첨수도 또 기타 나와 있는 그 글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. 유염이라는 학자가 이게 1930년대에 이 자료를 모아놓은 건데요. 한번 좀 보십시오. 어떤 헌체의 글자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뭐 가림토 글자, 낯익은 글자들도 보이죠. 그런데 이런 글자들을 고조선 글자라고 하지 않아요.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겠죠. 그나마 이제 중국 학자들이 그나마 이것을 고조국 글자라고 발표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고마운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고조선 글자 이런 말을 하기가 싫겠죠. 요겁니다. 요것이 이제 이자열이라는 사람이 쓴 이 속천회라는 이 속천회는 화폐를 이렇게 모아놓은 글자입니다. 책입니다. 이 책에 저도 우연히 찾았는데 이런 뭐 지금 돈자라고밖에 읽을 수 없는 이 화폐가 있습니다. 자기도 이 이좌인이라는 분이 이좌인은 1800년대 사람인데요. 자기도 이 글자는 모르겠다고 불가식이라고 그렇죠. 중국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겠죠. 자기도 모르는 글자가 있다고 이 두 글자는 자기도 모르겠다고.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글자로 아무튼 뭐 우리가 돈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돈에 돈이라고 쓰는 건 당연하죠. 아무튼 자기는 이제 모르겠다고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글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글자는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글자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첨수도가 그래도 이것을 만약 이분이 이 글자는 모르니까 이거 모르겠어 하고 서로 여기 이 자기 책에 실지 않았다라면 이나마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자기가 모르지만
그래서 책에는 실어놔서 후학들 보게 해준 게 고마웠습니다. 근데 이분 이제 글을 보면, 자기는 이런 첨수도를 북경, 옛날 북경이 이제 그 지게더라고요. 지게. 근데 북경 근방에서 이 첨수도를 북경에서 구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첨수도들을 북경에서 이게 발굴을 했다. 이렇게, 막 그렇게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이 화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을 했어요. 이좌연에 이 발굴했던 수집했던 이 화폐 광이니까 뭐 전답을 팔아가지고 이거 화폐를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? 옛날 화폐들을. 그래서 이분이 엄청 많은 그 화폐들을, 이 고화폐들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박물관에 기증을 했대요. 그게 제가 이제 그 문헌을 찾아가지고 요녕성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 화폐를 찾으려고 막 했는데, 거기서 안 보여주더라고요. 다만 뭘 보여주냐면은 요녕성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첨수도 화폐 하나하나를 다 탁본을 해놨어요. 탁본을 해놔가지고 몇 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, 몇 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,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아, 그러니까 그 경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. 제 이름이 올라가 있대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하도 달라고 보여주려고 하니까 원본은 보여줄 수 없고 내가 우리가 보관하는 탁본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앞에 한 두세 개 장만 보여주고 더 안 보여주더라고요.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. 우리 한국의 어느 학자한테 한국에 이찬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자꾸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훗날 했답니다. 아무튼 이전에 그 속천에 실려 있는 이 돈자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해주죠. 뭐 이건 보면은 완벽한 초성, 중성, 종성 아닙니까? 아까 노자는 예, 받침이 없는 글자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돈데 이 시대 사람들이 밑에 이제 받침을 붙여서 말을 더 만들려고 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. 아무튼 밑에 받침이 들어가면 말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예.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받침이 없는 말이라고 하잖아요. 쉽게 일본 사람들이 예. 그러니까 좀 단순하죠. 아무튼 밑에 종성이 들어감으로써 한글은 이제 풍요로운 아주 풍부한 어휘력을 갖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글자에 밑에 이렇게 예. 아무튼 예. 또 종성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렇습니다. 이 훈민정음의 초성 글자들이 과연 어떻게 세종대왕이 만들었을까? 이거죠.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첨수도 이 나와 있는 글자 꼴들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. 있어요. 이렇게. 뭐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기본 골글 이게 똑같다. 발음이 똑같다고 지금 음과가 똑같다는 말은 못 해요. 아무튼 그래도 글꼴은 같다 이거. 이런 글꼴들이 이미 2000년, 2500년 전에 아주 다 사용되고 있었다. 우리 것을 알고 있어.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글자는 뭐 이렇게 해 놓고 뭐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기억이 아니라 옛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뭐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뭐 이런 것은 내려 뭐 니은자 형상은 뭐가 내려왔는데 이제 안착을 했다. 뭐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지 않았을까. 뭐 이런 디귿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아무튼 편안하게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뭐 이런 거가 이런 그런 어떤 이 글자를 통해서 틀림없이 지금 우리하고 어떤 음과 뭐 의미를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틀림없이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가림토 글자 뭐 이런 것이 뭐 그대로 있어요. 화폐 문자에 이미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600년 전에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글자는 만들어 본 민족만이 또 만든다. 글자를 만들지 못하는 민족은 글자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 본 사람은 또 만들게 되는 거니까 역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고문자 우리가
이것이 꼭 정확하게 이것이 훈민정음이야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글자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 결국은 우리 이 화폐가 사용된 2000년, 2500년의 어떤 것이 역사 문화가 단단되지 않고 결국 훈민정음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세종대왕의 그 명예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또 우리 옛 문화를 계승해서 더 훌륭한 앞선 문자를 세계 최고의 문자를 만들어진 그 업적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글의 역사를 뭐 600년이야 라고 이렇게 후퇴 단정할 필요도 없고 이미 조선시대 학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도 옛 글자가 있었다 끊임없이 주장해왔고 자방고전이라는 말이 아유 실록에 들어가 있는 네 글자니까 그게 거짓말을 했겠어요? 그러진 않겠죠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훈민정음은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명도전은 제가 기회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. 명도전, 첨수도, 침수도 이런 글자들의 고대 문자가 틀림없이 있고 이것은 우리 어떤 그 우리가 말한 또 다른 말은 신지전자하고도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 첨수도 화폐 문자는 우리가 한자를 쓰기 전에 또 우리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나름의 어떤 고유 문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